최근 양 팀의 지난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치르다 보면은 성남, 성남이 생각하는 광주, 광주가 생각하는 성남은 서로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스피드 있습니다. 힘도 있고 밀리치 스피드 다시 슛까지 밀리치가 올 시즌 3억 골을 장식합니다. 야, 와, 밀리치가 드디어 돌파 이후에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네요. 그러네요.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선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갖는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고가 나오네요. 선수에게 경고가. 야, 무릎이 오,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거는 네, 대단한 골입니다. 자, 밀리치. 아, 이거 보세요. 두 명 따돌리면서 개인기로 전방으로 강하게 찔러 주는 패스들을 즐깁니다. 밀리치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요. 쳐놓고 수비 세 명 했다. 강합니다, 밀리치. 누린이 생각할 때 완벽한 슈팅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역습 상황이었고 그렇죠. 어쨌든 슈팅까지 마무리를 하는 예. 겁니다. 짧게 최전방까지 이희균 겹치는 상황. 이번엔 보시 쪽을 바라보고요. 밀리치! 또 때리다! 밀리치 있습니다! 밀리치 있습니다! 밀리치냐! 밀리치 있습니다! 밀리치! 밀리치! 보여주는 빌리치입니다. 경고 받으면 퇴장이에요. 경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퇴장입니다. 퇴장입니다, 빌리치. 경고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군요. 야, 지금도 질주였잖아요. 예. 질주하고 완벽한 마무리하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거 대로 주고 말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걸 두 골이면 야, 이거 애매한 장면인데요. 밀리치 번 팀이 경고가 전반에 있었거든요. 본인도 김남일 감독이 멋쩍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라카로도 가지 못하고 초조하게 경기를 점을 두 골을 만들었습니다. 예, 먼저 두 골을 만든 I'm very proud of my team. I'm very happy that I scored two goals today, but I'm also very sorry what I did. I forget that I had the yellow card in the first half, which it was not the yellow card because I didn't deserve it and it was out of my head and I do very stupid thing. I want the, my team forgive me. I'm very sorry. I'm very happy that we win. I was very nervous watching the last 25 minutes. I was very nervous that we, but also we had many chances last 25 minutes. And I'm very happy, very, very happy that we win this game because we play last 25 minutes without one player. It's very hard. Thank you.